빈보이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은 윙입니다. 지금 17년 차 춤을 추고 있는 댄서입니다. 그리고 지금 뭐 랭킹 1위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. 근데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저희는 랭킹 순위를 좀 내리고 대표 다방면으로 활동하겠다. 이제는 좀 더 뭔가 남기고 싶은 거죠. 더 좋은 작품으로 남기고 싶고 대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자라는 생각을 하죠. 모두가 알게 해줬던 큰 계기가 2008년도에 아무래도 레드벨벳이 원이라는 대회를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드디어 기회가 돼서 중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었고요. 그때 나가서 한 번에 우승을 했어요. 제 이름을 한 번 또 등극을 시켰죠. 한국의 윙이란 비보이가 레드벨벳이 우승했다. 완전 신의 비보이인데 갑자기 나왔다. 하나의 기술을 좀 제가 개발을 했는데 옆에서 이제 비보이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. 이 동작은 진짜 너가 진짜 너만이 선주하는 거다. 그래서 이제 윙밀이라고 제 이름 따서 윙밀이라고 지어줬더라고요. 외국에 나가서 진짜 막 태극기도 띄우고 막 애국가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올림픽 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되게 많이 알렸는데 진짜 비보이들이 진짜 한몫했거든요. 저희 팀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국위 선양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비보이들이 조금 그 우점을 좀 아쉬워해요. 아 진짜 아무것도 진짜 몰랐었을 때 우리가 진짜 많이 알렸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까?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해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.